네, 계속해서 10장의 패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10장의 중간쯤입니다. 패턴인데 패턴 매칭이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해봐야 되는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양자역학에서 주로 등장하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고양이가 어디 상자 안에 있는데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그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박스를 딱 여는 순간에 그 고양이가 산 고양이인지 죽은 고양이인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이남과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이남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남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서 밸류를 만들어서 던져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보내주면 소비자는 그것을 열어서 보기 전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라프 타임이라고 하는 이남 데이터 타입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보내온다고 했을 때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in the past라고 하는 얘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일단 열어봐야지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니까 보통만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투플이나 스트럭트에서는 이렇게 닷 노테이션을 써서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이렇게 우리가 불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남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남은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들어있는 거지 그게 셋 다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닷 노테이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남 형식으로 전달되어지는 데이터를 우리가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패턴입니다. 패턴 방식으로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 방식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또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패턴 매칭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가장 핵심 사상이 바로 이 패턴 매칭이에요. 그래서 주의 깊게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펑션에서 이런 펑션 있고 얘가 인풋을 라프타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인풋을 받았어요. 그래서 RT라는 걸 받았어. 그러면은 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봤을 때 이 경우 첫 번째 in the past라고 하는 variant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얘가 두 번째 경우는 just time일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in the past인 경우도 있고 이 셋 중에 어느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셋 다 해당될 수는 절대 없어요. 그죠? 그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남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을 꺼내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고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패턴이고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익스프레션은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패턴은 그 밸류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익스프레션은 밸류를 만들어내고 패턴은 밸류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입력된 이거 사실 이게 RT 부분, 매치 RT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받은 RT를 소비해서 그 중에 무엇인지를 찾아서 박스를 열어서 꺼내서 쓰는 거죠. 이제 꺼내서 이제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유니트와 카운트를 꺼내서 카운트와 유니트를 이 각각의 장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RT는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펑션이 다 돌고 나면은 이 펑션에게 전달된 RT는 사라지게 됩니다. 어디로 사라지나요? 이런 형식으로 드래그 해버려야 되죠. 남기는 것은 이 부분을 남기거나 혹은 이 부분을 남기거나 셋 중에 하나를 남기고 이 RT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consume, 밸류를 소비하는 것이 패턴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방식이 있어 사실은. 그런데 딱히 소비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해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매칭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밸류고 패턴에서 서로 이제 패턴이 맞아야 돼요. 지금 이 패턴이 안 맞죠. 안 맞으면은 통과. 다음번에 보니까 만약에 들어간 밸류가 라프 타임 인더 퓨처이고 타임 유닛 만스 1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패턴이 모양이 비슷하죠. 그러면은 이 유니트라고 하는 이 자리에 타임 유닛 만스가 들어가게 되고 카운트라고 하는 이 자리에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은 그 자체로 뭘 하느냐니까 variable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패턴 자체가 variable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consume 패턴이 value를 소비한다라고만 보기는 애매한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variable을 만들어내는 let expression, let statement와 같은 것이 패턴. 사실 let statement도 패턴입니다. 나중에 또 그 부분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형식, love time도 있고 unit도 있고 두 번째 숫자가 1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얘는 variable이 아니죠. 그죠? 이런 constant잖아요. 상수죠. variable이 아니라 unit은 variable입니다. 그죠? 이런 패턴의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하여튼 패턴 매칭으로 우리가 매칭으로 패턴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뭐 literal, range, wildcard 등등이에요.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는 우리가 다 살펴볼 겁니다. 우리 이전에서도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 패턴 매칭하는 경우 일단 literally meadow.countRabbit 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이 0이면은 첫 번째, 1이면은 두 번째, 그리고 0도 아니고 1도 아니면 n, n은 무조건 걸려요. 왜냐니까 n은 variable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리턴하는 값,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 무조건 하고 n에는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let statement와 같습니다. let n equal 해서 meadow count rabbit가 되는 거죠. 이 무조건 하고 얘는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0, 1은 아닐 수가 있죠. 0이 아니면 통과, 1이 아니면 통과. 그 외의 경우에는 그 값을 n에 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보시면 calendar 이런 메소드에서 리턴되는 값이 있을 것이고 리턴되는 값이 이렇게 literal일 수도 있고 literal이 아니면은 other이라고 하는 곳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리턴되는 값이 그죠? other이라고 하는 variable이 만들어져서 다음에 이렇게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냥 이거 자체가 pet 티라노소 이거 자체가 어떤 이남일 가능성도 있죠. 지금 현재는 데이터상 모양을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경우 이 와일드 카드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아니면은 세 번째는 무조건 다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와 이렇게 n으로 아들이나 혹은 좀 더 위에 n으로 표시하는 게 차이는 있어요. n이나 아들은 variable을 만들어서 그걸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죠?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로데시로 쓰는 경우에는 그 값을 내가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안 쓰니까 뒤에 없잖아, 이게. 그렇죠? 어쨌거나 variable은 variable이에요. 와일드카드 패턴이죠?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데시로 쓰는 경우는 이건 다 공통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텐데 로데시는 variable은 variable인데 쓰지 않을 variable을 정의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패턴 매칭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이 경우에는 none과 sum이고 또 sum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경우 얘는 절대로 동작할 수가 없죠. 왜냐니까 none에 걸리거나 none에 안 걸리면 두 번째에는 current hex에는 무조건 걸리죠. 뭐냐니까 여기서 리턴되는 값을 current hex라고 하는 variable에 담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무조건 걸리니까 여기 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if 문장을 써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좀 이따 볼 가드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플과 스트럭트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투플이에요. 이런 투플일 경우 얘는 와일드 카드예요. 얘는 버리는 카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경우, 그리고 요 경우 각각 하나, 둘, 셋, 네 개 equal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걸리거나 줄줄줄줄에 다 안 걸리면 나중에 이게 걸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투플이고 스트럭트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럭트도 보시면은 그림을 보면 바로 나오겠죠. 자, 밸류가 이런 밸류가 주어졌습니다. 밸류가 주어졌으면은 패턴에서 30이 제로에 들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로는 variable이 아니잖아요. 리터럴이죠. 그죠? 따라서 패턴이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는 패턴이 매칭이 되죠. 30가 X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베리어블이니까. 40도 Y에 들어갈 수가 있죠.
따라서 패턴을 이렇게 스트럭트 역시도 패턴 매칭을 이용을 하고 그 외에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번에 뭔가 굉장히 뭐가 많아요. 굉장히 뭐가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은 이 두 개만 네임과 랭귀지만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안 쓰겠다는 겁니다. 안 쓰겠다는 것이 로데시예요. 그죠? 이런 거는 이렇게 다 쓰려면 번거로우니까 점 두 개. 그죠? 점 두 개는 항상 우리가 많이 썼던 거죠. 점 두 개 방식으로 해서 네임과 랭귀지만 뽑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레퍼런스 패턴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굉장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뭔가 아 이게 그렇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좀 올 텐데 사실상 패턴 매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 익스프레스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턴 매칭, 패턴 알고리즘과 패턴 매칭 이걸 레드 스테이트먼트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let A equal B 이게 let statement잖아요. 그죠? 이때 B를 A에 할당하는 거죠. 그죠? 이게 패턴 매칭입니다. 사실은 B에 있는 값을 A에게 담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냥 담을 수도 있고 B만 담을 수도 있고 이렇게 레퍼런스로 해서 담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얘를 mutable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패턴도 동일합니다.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카운트예요. 어카운트라는 것이 있는데 걔는 아마도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럭트죠. 스트럭트이고 그런 다음에 뭐 그리트에서 요 네임하고 랭귀지하고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썼는데 다시 어카운트를 불러서 쓰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니까 패턴 매칭은 소비한다고 했었잖아요. 컨슘 하는 거죠. 패턴 매칭의 어카운트가 전달되는 즉시 얘는 여기서 걸렸으면 얘는 이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얘만 남겨놓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또 다 드랍돼 버렸습니다. 다 드랍하고 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밑에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뒀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던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카운트를 우리 받았는데 받아서 얘를 소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서 이게 꼭 소비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저 위에서. 여기 보시면 익스프레션은 밸류를 만들어내고 패턴은 밸류로 소비한다라고 했는데 꼭 소비한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시면 이 경우입니다. 보시면 어카운트를 받아서 받긴 받는데 그걸 레퍼런스로 참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퍼런스로 가져온 겁니다. 레퍼런스로 가져오게 되면 B가 있는데 B를 레퍼런스로 가져와서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B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세팅에서 어카운트 참조를 불러놓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동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어카운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레프 네임이고 레프 랭귀지인데 뒤에는 그냥 네임 랭귀지 이렇게 돼 있다더라도 다른 건 없어요. 그죠? 왜 그런지는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을 드렸죠. 레프 네임을 그냥 이렇게 네임으로 불러서 쓸 수 있는 이유. 그죠? 사실은 레프 네임은 요 레프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레프 네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어떤 의미냐니까 네임이라고 하는 variable 봤는데 얘의 데이터 타입이 name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name이라고 불러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mutable로 불러서도 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ne result 여기고 line result를 지금 reference로 하거나 아니면 불러서 ref 할 때 mute line mutable로 불러서 마찬가지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line result를 mute lap 이렇게 했다는 것은 lap mute line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line result이고 line result 그리고 그것을 reference로 봤는데 또한 mutable로 받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것이 let statement를 pattern matching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패턴 매칭 자체가 사실상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알고리즘이고 개념이에요. 사실 지금 살펴본 건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더 많은 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번엔 아예 레퍼런스로 받는 경우입니다. 아예 레퍼런스로 해서 이것이 리턴하는 값을 이 리턴되는 값이 이게 리턴되는 것 자체가 레퍼런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서로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 경우는 밸류가 있어요. 밸류가 있는데 그 밸류를 내가 레퍼런스로 받겠다는 거고. 시죠? 그죠? 밸류가 있으니까 그걸 레퍼런스로 받겠다는 것하고 밸류 자체가 바로 레퍼런스예요. 이 경우에는. 이게 리턴하는 것 자체가 레퍼런스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경우란 말이죠. 그림 보시면은 밸류 자체가 이미 레퍼런스죠. 그렇죠? 그래서 패턴도 마찬가지 레퍼런스로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값은 X들하고 Y는 Y들하고 Z는 Z들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차이점을. 그래서 밑에 좀 중요하다 싶은 것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좀 어렵게 적어놨어요. 사실은 쉬운 말인데, 그죠? 쉬운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바로 이해는 안 될 텐데 나중에는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좀 더 깊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프렌드 버로칼 해서 자동차가 날라온 겁니다. 날라왔는데 그걸 이제 레퍼런스 얘가 리턴하는 것이 레퍼런스를 리턴하는 거예요. 레퍼런스를 리턴하는데 이것이 스트럭트란 말이에요. 스트럭트고 스트럭트 속에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카피 가능한 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 엔진을 불러서 내가 여기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카피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뭐라고 한다면 그냥 불러서 쓰면 되는데 그죠? 언제든지 불러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카피 트레이트가 아니면 불러서 쓰게 되면 이 엔진이 어떻게 되나요? 엔진의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게 되죠. 이전에부터 그죠? 그런데 얘가 리턴하는 값이 레퍼런스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엔진을 불러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러서 쓰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레퍼런스. 그죠? 이게 이제 카피 트레이트를 하는 게 아닌 경우를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 2, 3, 4와 같은 정수 인티저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불러서 쓰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요 두 개의 차이죠. 혹시라도 요거 궁금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게시판에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